소방 영문법 시작과 끝 50제 7회 6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A고요, 그죠? 접속사 전치사물로 오는 문제고요. 단복수, 그러니까 주어 찾아서 일치시키는 문제네요, 그죠? B는, C는 며칠을 쓸지 매니를 쓸지, 그죠? People 복수니까 답은 매니네, 그죠? 이거는 뭐 바로 그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바로 볼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다, 그죠? 나왔던 접속사, 전치사, 주어, 일치, 그죠? 세계의 극단적으로 중요한 발명품이 나왔습니다. 그죠? 아우라고 뭐로부터?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그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그죠? 세계의 아주 중요한 매우라든가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매우 보통 이게 LY가 붙으면 극단적인데 잘 모르겠냐? 매우라고 하시면 돼요. 매우 중요한 발명품이 바퀴가 있고요, 쟁기가 있고 그리고 뭐 한다? 뭐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죠? 도배라고 해야 되나? 범선? 그죠? 범선. 범선이 뭔지 아시죠? 그죠? 이 배가 있으면 돛을 달고 다니는 배. 그죠? 이런 거다. 그죠? 뭐 쟁기가 있고. 이거 세개 나왔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 보다. 부사가 형용사를 뿐이죠. 그 형용사를 뿐이죠. 이렇게 부사가 뿐이죠. 이렇게 부사가. 그죠? 형용사를 뿐인다는 거죠. 바퀴와 쟁기는 가능했다. 그죠? 가능했다. 접속사, 전치사.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명사. 능력. 동물 노동의 능력 때문에. 그죠? 이용 가능. 근데 ability, availability니까 이용 가능성이 높겠네. 그죠? 이용 가능성. 아, 동물 노동력을 이용 가능했기 때문에. because of가 되겠네요. 그죠? 명사구가 왔으니까. Because of가 되니까 답은 3번, 4번, 5번. man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people이니까 답 뭐가 된다? 3번. 그렇지네요, 그죠? 바퀴가 있는, 그죠? 끌려지는 무엇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설명해주는 게 되죠. 말에 의해서 끌려지는, 그죠? 바퀴가 있는 마차는, 그죠? 마차라고 하면 될까요? 카트는, 그죠? 마차는 술에는 뭐 한다? 운송할 수 있었다. 카트니까 그죠? 뭐 술에 마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마차는 운송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상품을 어디로? 시장으로 보다 쉽게, 그죠? 보다 쉽게 누가 주어입니까? 주어가 이 카트가 되고 그죠? 그다음 뭐 된다? Could you transfer 보다 그죠? 지금 뭐 박진공 씨 맞죠? 왜? 지금 동사가 저기 동사 아니죠? PP는 동사 아니라고 했어요. 동사보다 could transport라고 하나 나왔잖아요. 동사밖에 없으니까 그죠? 접속사나 관계사 필요 없고 맞아요, 그죠? 동물들은 쟁기를 끄는 마을 위에서 turn earth over 땅을 받아 이 turn earth over 하면 땅을 가는 거죠. 땅을 뒤집는 거죠. 모하기에서 planting 심기 위해서 그죠? 심기 위해서 땅을 가는 거죠. 땅을 가는 뭐 땅을 간다고 해야 되나? 땅을 뭐 바꾸는 거죠. 땅을 갈다 해야 되나? 그죠? 땅을 가는 그죠? 쟁기를 끄는 동물은 주어입니까? animals가 주어죠. 그죠? 여기까지는 얘를 꾸며주는 동사보다 복수니까 뭐를 씁니다. 바 뭡니까? 비교 꾸며주는 말. even, still, much, 어라, 그죠? 바. 이거 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인간보다. 그죠? 워를 쓰는 거다. 그죠? 워를 쓰는 거. 3번. 세이, 돛대는, 그죠? 돛은 만들었다. 그것을. 이때 이시 뭡니까? 가목적. 뒤에 투 트레이드가 진목적. 그죠? 진목적.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뭐다? 트레이드 거래하는 거고요. 예, 이건 트레이드 쓰면 이건 거래하다, 또 무역하다, 무역하다, 그죠? 무역하는 다른 나라니까 나라들하고 무역을 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 그죠? 어떤 나라들입니까? 꾸며주는 거죠. 뒤에서 하나 빠졌고, 그죠? 그도 밀 도달할 수 있는 단지 바다로만 도달 가능했던 나라들, 그죠? 나라들이 사람이 아니니까 원래는 뭐 써야 되는데 위치를 써야 관계되면서 위치 대신에 뭐쓸수 있다? 됐을 수 있죠. 그죠? 단지 바다로만
도달 가능했던, 그죠? 나라들하고 무역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죠? 과목주어, 직목주어 패턴스가 맞네요, 그죠? 이 과목주어, 직목주어 나오면 이런 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요 이식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얘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Made possible to 라면 돼요. Made it possible to trade가 돼야지. Made possible to trade 하면 틀린 거라는 거죠. 모든 세계의 발명품은 만들었다. 도시 메소포타미아라는 도시를, 그죠? 도시를 얘가 목주고, 그죠? 얘가 목주고 농산이죠.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강력한 무역의 중심지로 명사된대, 그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도시를 강력한 무역의 중심지로, 목적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그죠? 도시들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뭐와 함께, 뭐, 3만 명이나 많은 각각의 사람들과 함께죠. 자, 매니 뒤에는 복수 명사, 머치 밑에는, 머치 뒤에는 단수 명사형이 오는데, 그죠? 어떤 식으로 꾸며져 있든 간에,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재밌습니까? as 뒤에 왔죠. 여기가 단수 명사형이었으면 여기는 머치입니다. 여기가 복수 명사형이었으면 여기는 매니가 됩니다. 지금 이것처럼, 그죠? 여기 복수 persons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person, persons가 people입니다. 그죠? 또 어떤 거 헷갈리게 넣어 있으면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many나 much를 쓰고, 그죠? of를 적어주고 선택한 경우 마찬가지예요. 뒤에 복수 명사가 보면 of가 있건 없건 many가 될 거고요. 뒤에 단수 명사가 나오면 그죠? much가 됩니다. 그죠? as의 형식으로 걸려 있던 of로 걸려 있던 간에 그냥 복수 명사 many, 단수 명사형 much라는 거, 그죠? 둘다 많은 뜻이지만 지금 people이 복수형이니까 many가 된다, 그죠? many. 답은 3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을 잊지 마시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